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실 이양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다방면에서 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미주미도 아시죠.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죠? 월가워즈 뭐 또 새로 시작해갖고 또 월가워즈. 네, 네. 미국 주식 이제 스타워즈 약간 좀 패러디 네, 하셔서 그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고, 네, 네. 또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네. 네, 한국 열린 사이버, 열린 사이버 대학. 대단하십니다. 일타 몇 피입니까? 한 6피 정도 나오나요? 6피. 네. 네. 근데 다 자잔하게 벌죠. 네. 자잔하게. 그게 문제죠, 저희의. 일타 6피 하려면 똥쌍피, 비쌍피 또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굿자 그거 먹어야 되나? 네. 하여튼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양규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네. 지금 분위기 안 좋죠? 아,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물론 이제 그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약간 분위기를 낮춰서 네. 뭐 좀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게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여. 오늘 그림 하나, 오늘 그냥 처음부터 그림으로 그냥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2021년 5월 6일 아닙니까? 5월 6일이요? 오늘 현재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딱 그림이라고 딱 보여요. 시대 정신? 예, 어, 딱 이거 하나로 시대 정신이 나온 그림이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저는 오늘 뭐 20분 동안 얘기할 자신이 있거든요. 네. 사실상 보면. 근데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여주시면. 네. 네. 지수인데요, 지수. 네. 올해 들어 지수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와, 진짜 차이 나네요. 위가 다우 지수입니다.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많이 오른 것도 없어요. 사실 보면. 많은 분 사람, 저는 이제 꽤 올랐다고 보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시면, 야, 올해 교착 13% 밖에 안 올라갔어? 다우 지수. 아우, 다우 지수가 13이면 지금 4개월. 아이, 그렇죠. 아, 맞는데. 엄청 오른 거죠. 많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 안 네. 하시는 거죠. 줄이는 분들은. 네. 아래가 뭐냐면 나스닥인데 네. 6.96%가 오늘까지 야, 올랐습니다.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네. 예, 네, 그러니까 위는 지금 다우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죠, 지금요. 나스닥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7% 적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연초 대비 지금 4개월 조금 4개월하고 닷새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나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뭔가 약간 위아래가 엇갈리는 거죠. 네. 사실 이것이 1월부터요. 1월부터 2월까지보다는 2월부터 2, 3, 4월 초반까지 기억하시죠? 성장주가 약간 밀리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네. 뭐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 에너지가 막 팍팍 올라갈 때 사상 최고 갈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가 약간 지난 한 달 동안 약간 멈췄었어요. 한 달 동안 또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결국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갔다 왔거든요. 결국 찍고만 왔지만 아마존 이런 것도 사상 찍고 왔지만 네.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딱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스닥에 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오래된 지수 130년, 140년 된 다우지수는 오늘이요. 오늘입니다. 2021년 들어 장중 기준 오늘 30번째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왜 우리 이양현 교수님만 나오면 사상 최고가 지금. 약간은 제가 운빨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운빨은 있지만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왔을 뿐이고 네. 지금 시대 정신을 말했다시피 지금 5월 현재 2, 3, 4월은 나스닥이 약간 밀렸을 뿐이지 네. 나스닥도 전 멀지 않아서 또 사상 최고가 랠리에 갈 거라고 보고 있고 S&P500도 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어느 게 좀 먼저 가고 뒤서가는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지금의 시대 정신이 조금 이런 것들이 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장중 기준 오늘 다우가 20번째, 30번째고요. 종가도 오늘 깔끔하게 22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깔끔하게. 네. 반면에 그러면 네. 그냥 이렇게 보다가 네네.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예를 들면 다우존스가 지금 사상 최고가다. 네. 지금 이제 나스닥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나스닥 사면 나스닥 나중에 올라가고 나중에 다우존스 떨어지면 다우존스 또 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지만 사실상 미국의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는 밤에 매번 제가 저도 가끔 보면 네. 장호석 본부장이 저랑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네. 매번 장호석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것도 사상 최고가 가는 지수를 샀을 때가 더 많이 올랐다. 안전하다는 얘기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 지금은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뿐이고 나스닥도 결국 시간의 문제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타이밍을 맞출 대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나스닥 그림도 보여드리면 나스닥은 약간 억울하죠 지금요. 4일째 하락도 그렇다고 하지만 7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은 뭔가 좀 뒷심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약간 미는 뒤에서 밀어가는 미는 힘이 없는 거죠. 여기에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옐런 재무장관도 한마디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또 연준 위원도 한마디씩 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네. 오늘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 어떤 나스닥의 또 하나 중추연역과 바이오인데 모더나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하튼 뭔가 좀 지적재생권 분명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 종목으로는 약간 아쉬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뒤를 좀 땡기는 거죠. 뒤. 네, 그러니까 미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좀 잡아드는 뒷덤을 잡는 것도 있는 거지만 네. 결코 오래 가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만 보고 계시지만 오늘 보면 소재업종 있죠. 구리가 속하고 철 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소재업종만 보겠습니다. 소재업종 사상 최고가입니다. 장중인건 종가건 사상 최고가가 되겠고요. 네. 오늘 특별하게 금융주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월가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있죠. 네. 워런 버핏이잖아요. 네. 버크셋에가 소속부로는 금융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아 금융업종에? 네. 소속으로는 속해 있어요. 블랙락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시장의 최고봉 아닙니까 지금. 네. 블랙락 이건 버크셋이 오늘 사상 최고가거든요. 연일. 금융업종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다만 많은 분들이 잘 안 갖고 계신 것들이죠. 안 갖고 계신 거. 산업재 있죠. 캐터필러 이런 것들. 네. 네. 사상 최고가겠네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IT도 좋고 다 좋고 저도 좋아하고 저도 빵 엄청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물렸다고 더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 거. 그게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제 뇌를 좀 저는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뇌요? 네. 뭐가 빠졌네요 지금. 뇌가 좀 부족하지 않고서 이렇게 투자를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쉬운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린날 어저께 특집이라서 지난번 다른 곳에서 강의도 했지만 네. 가장 쉬운 거는 지수부터 가시는 거예요. 지수? QQQ가 됐건 스파이가 됐건 다이아가 됐건 네. 지수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겠고요. 아. 여러분들 조카분 사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을 스스로도 사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래요. 태어나서 아니면 애들을 위해건 본인이건 제일 먼저 살 주식은 저는 미국 주식을 제일 먼저 사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첫 번째 지수, 주식은 미국 주식 먼저 사야 될건 미국 주식도 한 주부터 사시라. 네, 그것이 네, 네. 스파이가 됐건 지수가 됐건 디시즌가 됐건 뭐건 됐건 그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속성이 있는 기업을 먼저 사야지 주식 투자의 기본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모더나 좋아합니다. 네. 작년에 무슨 게임할 때 모더나로 2등하고 그랬거든요. 모더나 좋아하지만 모더나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첫 번째 주식으로는 전 아니라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 사주시면 다 사주시겠어요? 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약주사 사람은 화이자를 사는 거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모더나보다는. 오랫동안 영적성 있고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애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진정한 투자죠. 진정한 투자부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유튜브. 제일 먼저 애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유튜브부터 보고 애들이 시작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들이 똑같거든요. 네네. 아, 인터넷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네. 그런 거 구글부터 먼저 사주는 게 일이다는 거죠. 아니면 지수부터 사주는 거죠. 네네. 그것부터 시작하시고 나서 다른 바이오 지리학도 공부하고 나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투자를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긴 해. 네? 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표적 항암제 이제 전임상 들어가고 있는데 막 그거를 몰빵을 해버려. 아, 이거야. 어? 아,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급등할 거 10배짜리 찾으니까 문제죠. 10배도 사실 10년, 20년 보면 10배짜리 매매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단 일주일, 단 열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코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꾸준하게 네. 갈 수 있는 것도 사셔야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모더는 넘어가겠고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난 거 속보성 몇 가지 두 개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네. 들어가겠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저드요.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 약간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페이팔 있지 않습니까? 페이팔. 네, 한국에서 이제 그 해외 결제, 해외 직구하신 분만 갖고 있지만 사실 해외 생활하신 분 중에 페이팔 계좌 없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있죠. 다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생 보낸 엄마들은 다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펀드레이징 할 때 이거 돈 다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팔인데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깜짝 실적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 되겠고요. 액티브 계좌가 1450만 개가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별로 감이 없잖아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근데 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액티브 계좌당이요. 91분기 동안에 이 숫자 뭐 진짜인가 해갖고 제가 다시 해봤는데요. 액티브 계좌당 페이팔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기당 42.2건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이틀에 안 하시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 결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주가는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네. 1위 회사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좀 보셔야 될 게 하나만 더 오늘 참고적 특징주 하나 보면 그 제시카 알바 아시죠? 제시카 알바 알죠. 네. 네. 씬시티에도 나오고 뭐 미드에도 여러 번. 아유 네. 제시카 알바. 이 친구가 저기를 자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이게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수입해서 쓰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기농 그리고 친환경 애들용 기저귀부터 해갖고 크림 같은 거 그래서 집에서 쓰는 세제까지 하는 거가 정직한 회사 그래서 어니스트 컴퍼니거든요. 네. 오늘 처음에 신규 상장했는데 $16에 시작했는데 오늘 보면 43%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늘 특징주라서 뭐 하나 이거 재밌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특징주까지 봤으니까요. 네. 전체적인 그 감 한번 잡아드리겠는데, 물론 시장에서 뭐 5월에 팔고 떠나려는 뭐 수탁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월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목표 주가는 줄 상향하는 추세다라는 걸 확인드리겠는데요. RBC에서 4,100에서 4,325로 올렸고요. 크레디스위스에서는 지금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올해가 4,200에서 4,600이 나왔고요. 도이치뱅크는 3,900에서 4,100 정도 올려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건 가장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1분기 이익 전망이 지난 금요일 기준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로 지금 업 위로 상향됐고요. 네. 2분기에는 58%가 이익 증가합니다. 그런데 2분기는 뭐 워낙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년 3개월 동안 내내 팬데믹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1분기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PR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인데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저 오른쪽에서 우상단에 제일 높을 때 있죠. 그때가 23.4배 정도 나왔을 때고 그게 작년 8월 말 9월 초거든요. 지금은 2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22.0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S&P 500개 주는데요. 지수가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도 인정하죠. 주가는 엄청 올랐거든요. S&P 500도 올해 한 12% 올라갔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은 올라간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올해 최저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가 자체를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랑 네. 거래량. 우리나라 주식은요. 그렇지만 주가랑 거래량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식하실 땐 진짜 중요한 숫자는 이익이라는 거죠. 이익이건 매출이건 그런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한데 네. 그런 숫자에도 여러분들 좀 공부 좀 하시라. 매일 하는 얘기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그 얘기죠. 맞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S&P 500만 하고 나스닥 100 정도 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이익의 변수인지를 알 수 있는 기업은 15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이익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15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중에 1,800여 개는 그냥 이익 전망 안 해. 장님이죠, 장님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란 것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수급도 보고. 이익이 없으니까 테마도 보고 이익이 없으니까 쉽게 해서 RSI도 보고 21선, 61선, 151선 하다 보니 21선이 왜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면서 나는 17선이 최고다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왜 없겠습니까? 내가 따지니까 17봉이 제일 많다고 누가 따질 게 없잖아요. 5분봉, 7분봉, 8분봉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익이. 그러니까 아.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시간이 미국 시장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한 주식 시장이 미국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라 모셔야 되겠고요. 경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선행지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팩트만 확인드리면 구리 가격이 오늘까지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먹는 먹거리도 다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옐런 의장,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하고 워런 버핏도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원자재 이런 것들이 이런 구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운성 지수가 2011년 이후에 뭐 몇십 년 만에 12번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또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다우지수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130년 만에 처음으로 13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추세를 가면 네. 우리가 감히 예측을 못하지만 14주 연속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운성 지수가. 그만큼 미국 경기는 좋다는 거를 제가 확인드리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하니까 간단한 뉴스거리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 진짜 이렇고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분이 다 이해를 하세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채팅하시고 미국에서 사업하시고 소상공인들 다 아시는데 한국에 계신 분은 약간 감이 부족하거든요. 네. 아주 아주 현실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익스피디아 아시잖아요. 네. 여행. 네. 익스피디아 CEO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텔 사업이 엄청나 비명을 지르도록 회복할 거라는 얘기죠. 비명을 질러요? 스크리밍이죠. 스크리밍 맥.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 거란 얘기죠. 호텔에. 네. 월스트리 기자 제가 제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테로도입니다. 에스테로도 갈색병이요. 네.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생보다 매출이 안 나서 주가는 실고 있는데요. 전 이런 표현 또 처음 봤습니다. 메이크업 르네상스가 이번 여름부터 될 거란 얘기입니다. 메이크업 르네상스. 야, 근데 저건 난 이해가 돼. 왜냐하면 네.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네. 야, 그럼 얼마나 보복 화장을 하고 싶겠어. 보복 화장. 어? 그죠? 그래. 봐라 이것들. 그죠? 그동안 얼마나 가리고 살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메이크업 라인은 다 죽었어요. 봐라 나의 하관이 이렇게 생겼다. 네. 작년에는 메이크업 라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클리닝 얼룩을 깨끗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습한 예. 네. 그런 게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메이크업이 될 거란 표현을 메이크업 르네상스라고 정확하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올 여름부터라고 정확하게 네. 디스 썸머부터 시작한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 4월 자동차 시장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족하다, 쇼티지가 난다 하더라도 4월 자동차 시장이 연율로 미국 이제 연율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제 디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네. 연율로 1,850만 대가 나왔거든요. 2005년 이후 최대가 났습니다. 저기 이 추세대로 4월 추세대로 팔리면 올해 1,850만 대 팔린다. 그 얘기인가요? 1,850만 팔았는데 2005년 이후 최대가 났습니다. 네. 월간 기록으로는 최고 기록, 월간 단일 판매 기록은 최고가 났고요. 야, 그래프가 딱 테슬라 T자처럼 생겼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로고? 로고랑 네. 생겼네.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지난 토요일자 LA타임즈 전면 기사입니다. 네. LA타임즈에서 그 전날 금요일날 디즈니랜드가 13개월 만에 오픈됐죠. 디즈니랜드가요. 아, 그렇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요. 아, 오른쪽 사진은 유명한 사진. 저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전쟁 그, 끝나고 타임스퀘어 끝나서 네. 미국의 수병이랑 해군이랑 네. 지나가던 모르는 여성이랑 키스해갖고. 저 모르는 여성이에요? 모르는 여성이죠. 모르는 여성. 네. 그 당시에 유명 모르는 여성에서 히트된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 아,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했는데 모르죠. 진짜 알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모르는 여성이라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똑같이 해갖고. 디즈니랜드에서 아, 찍은 사진. 저 제가 좋았습니다. 뭐 그런 네. 예, 이거죠. 모르는 여성이랑. 이러면서 이 제목을 보면 이 테마파크에 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모았다는 게 제목입니다. 지금. 저 디즈니는 설마 모르는 여성 아니겠지. 아, 그 친구니까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왔겠죠. 그러겠지.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아, 왜 이렇게 모르는 여성에 집착하세요? 아니, 좀 생경하네. 생경했어. 네. 네. 예. 추가적으로 몇 개, 이번에 수치를 몇 가지 같이 보게 됐습니다. 네. 쇼핑객 있죠. 쇼핑객이요. 여러분들이 몰에 가거나 어디가 백화점 가거나 흔히 얘기해서 의류 사는, 의류 옷 파는 어페럴의 그 쇼핑몰이요. 몰에 가는 사람이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지난 3월 달에 돈 줬을 때는 2019년 대비 넘어섰고요. 네. 지금은 다시 2019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52주 곱하기 2년이면 104주 아닙니까? 104주 전 기준 대비 같은 시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네.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은요. 뭘 많이 사겠습니까? 옷도 많이 사죠. 그다음에 스포츠 용품, 골프 백도 사죠. 골프채도 새로 사죠. 2년 동안 못 친 걸 골프채 새로 사려니까 자기의 폼이 망가진 걸 모르고 골프채도 뭐 다시 한번 사려는 거 아닙니까? 퍼터도 다시 사야 되는 이런 거로 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스포츠용품, 가구용품이 네. 전부 다 지금 50에서 10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올인화 연구원을 또 모시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소비가 지금 이렇게 고급 아,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다음 코너에요. 네. 오늘 특집이네요, 특집. 특집. 아, 그렇게 돼 있죠. 진짜 그럼 아마 명품 아니,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뭐야, 저 타임스퀘어 저거는 기획이라는데? 아, 기획이래요? 네. 아, 그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네, 사진 작가가 찍은 거. 뭐, 유명한 사진 작가가 아까 피플즈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피플즈. 예, 네, 그래서 사진 작가가 찍은 거죠. 그 엄청 유명한 사진 작가죠. 엄청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수병이랑 그 여성은 모르는 사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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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예, 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여 그림을 하나만 더 보이겠는데 제가 이 코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안마 의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안마 의자. 네, 그러니까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네.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걸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다가 설마 바디 브랜드 PPL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죠. 네. 그저께 있죠. 마켓워치 기사를 보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안마 의자를 했는데 안마 의자는 게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안마 의자가 딱 저거 아닙니까? 호수 앞에서 그냥 데코 같은 데코에서 앉아 보는 건데 지금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혹시 지금 5월에 팔 수 있잖아 사람들이 5월에 팔고 떠나라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이 사람 이 마켓워치 기사는 혹시 5월에 팔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언제라도 다시 사야 된다 팔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유지하는 게 다수 의견이긴 한데 네. 혹시 팔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 네. 멀리 가지 말라. If you, if you sell it, may don't go away. 네, don't go away. 왜냐하면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네. 멀리 가지 말란 얘기를. Stay here. 네. 딱 이것이 네. 지금 마켓워치 기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결론은 팡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팡, 팡. 네, 그게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것들 네. 갖고 계시는데 왜 사상체 효과 안 가요? 실적 좋은데 왜 안 가요? 그러시는 분들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 이것도 역시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림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주가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매출인데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순서인데요. 네. 매 분기입니다. 매 분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21번의 분기가 있었죠. 네. 그거에 전년 대비 증가입니다. 매출 증가요. 페이스북은 논란이 처음 있었고 처음에 인기가 떨어진다 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최근 2, 3분기는 이제 서비스 매출을 그리고 아이폰 12 때문에 엄청나게 히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좀 낮죠.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365나 이런 건 더 많이 사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지금 수십 10년 년째인가 그냥 계속해서 지금 10% 이상 매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렇게 매출 증가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가가 좀 쉰다고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아니고 매출 증가. 매출 증가 이런 매출 증가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다 그러면 좀 행복하셔야죠.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딱 이겁니다. 2020년 이후 이들이 최근에 좀 쉴지 모르지만 전부 다 60%에서 100%씩 올랐거든요. 조금 쉴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여유 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마지막 그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예, 네. 여섯 번 쓰셨어요? 진짜 마지막인데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애플이건요. 도미노 피자 있죠. 네. 네. 지금 공급이 못해서 난리랍니다. 피자가요? 피자가 지금 여기 내용 기사를 보면 도우를 굽는 반죽은 오지만 구울 거 아닙니까? 네. 굽고 뭐 딜리버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자를 이렇게 많이 이게 제목이 애플부터 도미노까지. 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도미노까지. 전산업 분야. 나중에 이건 그림을 더 이상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지만 네. 여러분 심벌이 도미노의 D, 피자의 네. P, 그리고 심벌의 Z거든요. DPG. 그게 도미노 피자예요? 한번 확인 그림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끝낼까요? 네. 보여주세요. 사상 최고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미국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주가를 판단하시고 좀 여유 갖고 기다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미노 피자는 저게 맛있지. 치킨윙. 맛있죠. 치킨윙. 예, 네, 맛있죠. 아, 도미노 피자집에 치킨이 맛있어요? 안 먹어봤구나. 아, 저는 안 먹어봤어요. 아, 치킨. 심벌은 제가 WS핑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치킨윙 말씀하시니까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네, 윙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윙스탑? 네, 치킨 위에 윙에다가 스탑 멈춘다 해서 윙스탑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거.
치킨 위 파는 거. 치킨이랑 맥주 파는 회사. 치킨 위에다가 또 치킨 누들숲. 그건 이제 다른 차이니즈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노력해주신 우리 마더말 이항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기다리도록 마더말이 하겠습니다. 마더말이 뭐였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줄여서 마더말. 네. 저도 까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이항영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